날씬해지셨네. 젊어지셨는데요? 나요? 네. 아니, 젊어져야 되는데 아니야. 아, 저는 진짜 뭐 게임이 잘 되면 그때 했던 모든 일을 똑같이 그냥 계속 하거든요. 유현진 선수는 뭐 이런 징크스 없어요? 아, 저 많습니다. 많죠? 일단, 네, 먹는 거부터. 뭐 먹어요? 그러니까 만약에 첫 개막전 시작하고 네. 첫 선발 때 전날에 만약에 그 먹었던 게 이겼으면은 계속 먹. 이겼으면은 그 질 때까지 먹어요. 아, 맞아. 네. 근데 만약에 먹었는데 처음부터 졌다 그럼 다시는 안 먹죠. 다른 걸로 이제 바꿔요. 네. 네. 아.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던지기 전날 한번 감자탕을 먹고 던졌는데 이긴 거예요. 그래서 와, 던지기 전날 진짜 한 19년도에 제가 성적이 좋았었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. 계속 던지기 전날 계속 감자. 아내가 해주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? 뭐 찜닭. 찜닭. 딱 먹었을 때 리액션이 중요하잖아요. 뭐 어떻게 했어요? 아니 저는 잘 먹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입에도 맞았었고요. 근데 한번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LA 갈비를 한 거예요. 해놨는데 별로 안 땡겨가지고 처음 제가 거의 처음 밥 해줄 때였는데 안 먹었어요. 한 점인가 먹고 안 먹고.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삐졌고 삐진 거 하나 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뭐 잘 먹죠. 아니 그 좀 동엽이 형이 원래 리액션이나 이런 거에 진짜 신이니까 좀 모범 리액션을 좀 전수를 해주세요. 아내가 음식 해줬을 때 자 일단 비주얼로 근데 너무 와 이거 가짜잖아. 그냥 진짜로 뭐야? 와 궁금한 척 진짜로 그리고 딱 한 입 먹은 다음에 거짓말장이 요리 못한다고 그랬잖아. 말도 안 돼. 그만 좀 시켜. 축가를 종국이가 불렀대요. 아니 뭐 아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김종국 씨한테 부탁한 이유가 있나? 일단 첫 번째가 종국이 형이었어. 첫 번째 순위가 종국이 형이었었고 어떤 노래 불렀어요? 종국이? 메리미. 아 메리미. 축가를 부르다가 이어 불렀어요? 아 한 소절 불렀어요. 한 소절. 한 소절. 맨 마지막에. 아. 아 근데 망했죠. 왜 망했어? 아니 종국이 형이 하다가 마이크를 저한테 마지막에 넘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안 불렀는데. 안 돼요. 아니 긴장되는 그 상황에 또 노래까지 부르려니까 그럼 와, 그럼 막 여기 빵 막혀가지고 빵 막히고 긴장되는데 이제 친한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국이 형 결혼 진짜 할 것 같아요? 아니면 저는 할 것 같아요. 할 것 같아요? 네. 저는 할 것 같아요. 할 것 같아요? 어? 네. 근데 지금까지 왜 못한 것 같아요?